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손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한번더 얘기를 하자면은 손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손 모양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교습을 받을 때 하나의 고정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피아노를 배울 때도 정말 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이 피아노를 처음 바라봤을 때 얘가 이 피아노에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처음에 이제 너무 어색하고 방향을 못 잡을 때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계속해서 강요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자유롭게 자기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 다 없애버리는 거죠. 피아노를 먼저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은 사실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잘될수 있고 저렇게 해도 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아, 네가 몰라서 그런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보지도 않은 그런 무궁무진한 그런 환상적인 세계를 겪어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기존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세계에만 돌아가지고서는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손 모양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주해갖고서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주해서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공자는 좀 다릅니다. 전공자는 목표가 확실하죠. 전공자는 정해진 틀을 가지고 입시를 해야 하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 아직 전공을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를 처음 접한 학생들도요. 좀 자유롭게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피아노를 장난감 다루듯이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피아노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웬만한 가정집들에 가도 디지털 피아노라도 한두 대씩 다 있고, 그리고 뭐 교회에 간다던가 시설에 가면요, 항상 피아노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피아노가 있는 걸 자기 마음대로 치면은요,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막 건드리지 마라. 피아노 뭐 상한다. 그리고 피아노 막 치지 마라. 피아노 막 쳐도 되거든요? 이거? 막 주먹으로 때려도 돼요. 피아노 발로 밟고 그래도요, 피아노 안 망가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면 피아노 망가진다고선 애기들이 장난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굉장히 그 피아노를 통해서 자기들의 감성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얘네들이 피아노를 못 치고 그냥 장난하는 것 같아도요. 이거 건반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린 몰라요. 기존의 사람들은 얘가 이 어린아이가 또이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통해서 뭘 느꼈고 어떤 감성이 키워졌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우리가 숨을 쉴때 누가 숨 쉬는 방법 가르쳐 준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도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기가 걸을 때 부모한테 배워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치 나무가 성장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를 펼치잖아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 각자 나름대로 그 가지가 펼쳐져 가지고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나뭇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끈으로 묶고 철사로 메고 해가지고 그걸 각을 잡아 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무들 예쁩니까? 뭐 조경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조금 예쁜 나무를 만들긴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요 나무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양을 다 망쳐버리고요 나무를 다 죽여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인이 정말 완벽한 정말 뛰어난 교수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공을 시킬 아이라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피아노를 접하는 그 순간에는요, 이 피아노로 갖다가 정말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피아노가 그냥 좋아서 호기심에서 정말 이게 한번 쳐보고 싶어서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틀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피아노뿐만의 얘기가 아니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악기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자기 혼자 시도하다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손 모양에 관련된 것도 손 모양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틀에 가두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치다가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싫은데 엄마한테 강제로 끌려온 학생들도 있고 맨 처음에 피아노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폭언을 한다거나 잘못 가르친다거나 해서 이 학생이 이 피아노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게 오히려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뭐 고백을 하자면은 예전에 피아노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학생들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요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학원 시스템상 학생들이 일정 시간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이 피아노를 접하는 과정에서 그런 강요나 폭력을 당한다면요. 이게 좋아질 리가 없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피아노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았고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친절한 편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배우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거는 아 내가 좀 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선생님들이 고려를 해주셨다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금 아쉬움도 남아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